안녕하세요, 또래신문입니다. 아, 촬영하다가 문자가 들어오면 안전 문자가 들어오는 머리 꼬마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꺼져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촬영하다 보면은 문자 들어오고 뭐 전화 들어오고 하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정말 짜증나. 이제 그 영상 촬영 잘하고 있었는데 안전 문자 오는 머리 꼬마 또 새로 촬영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또래신 물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저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접시꽃, 겹접시꽃하고 설아하고 주문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왔는데 막 어제 컴컴할 때 왔는 걸 갖다가 농원에 막 쫓아가고 이제 주워놔놓고는 오늘 아침 일찍 움직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밤새 궁금해가 잠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설아를 찾아다니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러고 큰 거는 좀 많이 비싸고 이래가지고 저도 키우는 재미로 설아를 주문했더니 어제 도착했는데 지금 언박싱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다 하는 게 이때 그지 설아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고 안전문자 들어오는 머리 또 새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에 정말 사장님이 너무도 포장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를 이렇게 설아 6개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앉는 거 언박싱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키워놨는 거는 너무 비싸고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녀석을 찾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요게 6포트에 2만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렇게 6포트 아주 사장님이 포장을 잘 하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요렇게 무사히 자랐습니다. 그래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언박싱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나 놓기네. 겨울에는 식물 택배 하려고 하면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스티로폴로 이제 포장하고 이러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신문지하고 요렇게 지금 택배로 왔습니다. 얘도 6포트에 2만도 안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택배비만 3,000원, 박스당 3,000원, 그러니까 6,000원 포함해가지고 어제 인터넷 주문했습니다. 그럼 이 언박싱 할 때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 아, 예쁩니다. 겹으로 된 접시꽃.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아, 꽃들이 이렇게 언박싱 하면은 너무도 기대되고 궁금하고 정말 기쁩니다. 얘도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도 진짜 건강하게 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예쁩니다. 항상 인터넷 주문하면은
물건이 올 때까지 좀 불안합니다. 옳은 물건이 올란가, 건강한 녀석이 올란가, 아니면 오다가 망가지지는 않을까, 늘 불안하고, 저 역시 택배 보내면은 늘 불안합니다. 근데, 전문가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도 너무나 이렇게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분홍색 겹 접시꽃. 올여름에, 밖에 농원에, 정원에 심어가지고 예쁜 꽃을 피워주면은 또,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꽃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요 녀석들이 얼마나 예쁜 꽃을 피워줄지. 이 뿌리도 이렇게 낳는 거 보니까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정말 저도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성하게 물건이 도착하는 거는 잘 드문 일입니다. 어떨 때는 망가지고 어떨 때는 막 다 부서져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여섯 포트 중에 요 녀석 하나만 잎이 이제 요렇고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다. 잘 키워가지고 또 올여름에 예쁜 접시꽃 또 구경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오늘은 겹 접시꽃과 설아 이제 모종을 구입했는데 오늘부터 또 신나게 또 심어가지고 또 일단 좀 큰데 정식을 해가지고 밖에 날씨 따뜻하면은 밖에다가 얘 두 녀석 다 울동되는 녀석입니다. 설아만 울동되고 겹 접시꽃은 울동은 안 됩니다. 그것은 씨앗으로 이제 많이 이제 또 식구를 불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기는 올해 이제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어줄지 그게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 오늘은 언박싱 택배 언박싱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모든 꽃님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뜨락시 물이었습니다. 안녕.